안녕하세요, 성윤.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무대에 서서 정말 긴장되는데요. 코피 프린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름이 코피 프린스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제가 좀 워낙 인물이 좀 되니까 왕자님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프린스라는 이름을 좀 붙여봤고요. 앞에 코피는 정말 열심히 코피 터지듯이 열심히 사는 마음가짐으로 되기 때문에 예. 딱 봐도 나이가 어려 보이진 않거든요. 40대 초반. 네? 40대 초반. 네? 초반입니다. 초반. 몇 대? 예, 제가 77년생. 자, 40 초반이요. 입니다. 예.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은 제가 트로트 가수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르게 제가 아이돌로 데뷔를 해서 예? 아이돌로 데뷔를 해서 예? 아이돌이었어요? 예, 아이돌로 데뷔. 진짜? 97년도. 97년이요? 7년도 예. 퇴사자 이런 퇴사자 예. NRG H랑 같이 활동을 했었어요. 그 팀들이랑요? 예. 아니 그런데 CF 모델도 여기 하셨다고 나와 있네요. 아. 예, 제가 인물이 워낙 좋다는 얘기를 어렸을 때 많이 들어서 화나세요, 인물이 되게. 예. 예. 아니 어떤 광고를 제가 사용하셨어요? 중학교 때부터 가수 데뷔 전까지 계속 CF를 찍었는데요. 네. 그 CF를 보고 저를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얼굴 보자마자 아이돌 그룹 하자 이래서 어떤 CF를 제가 뭐 사발면, 에? 아~ 뭐 과자, 껌, 진짜? 오, 네, 머리가 좋아지는 껌이라고 예전에 잠깐 나왔었는데요. 네. 머리가 나는 꿈이요? 머리가 좋아지. 아, 좋아지는 거. 네. 아 여기 보시면은 예. 아이돌 그룹 활동하시다가 갑자기 2000년도에 수영 강사로 이직을 하셨어요. 뭘 많이 했네 이분이. 수영 강사 지금 뭐 복근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또 갖고 계신다고. 수영을 아이돌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도 모르고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수영 자격증을 따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수영 강사를 했었는데 수영. 다른 사업은 뭐 레스토랑이나 이런 건 안 하셨어요? 저는 사업을 전혀 모릅니다. 이태원 쪽에서 레스토랑 안 했어요? 아니요, 이태원에 잘 가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트로트를 하시게 된 거예요? 아, 저희 회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사정이 안 좋아지고 제 생활이 나중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만두게 됐었는데요. 뭐 어르신들 앞에서 뽕짝뽕짝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정말 이야기 한 다 담아야 되는 굉장히 중독성 있고 매력 있는 분야였기 때문에 새로 공부하는 마음으로 아이돌이라는 출신 트로트 가수가 정말 힘든 꼬리표였습니다. 네, 어우 진짜. 아니 여기 지금 인생 키워드에 아버지라고 적으셨거든요. 제가 이제 정규 앨범 막 준비하고 내기 바로 전에 제가 아버님께 이제 제가 할 노래입니다 들려드렸는데 제 손을 처음으로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들었다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잡았을 때의 그 따뜻함과 꼭 너 잘 돼야 돼 이런 간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셨으면 사실은 제가 노래하는 모습도 보셨을 테고 못 보여드리는 게 갈수록 더 좀 안타깝죠. 아버님 생각하면 노래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무대를 아버님이 보시면 정말 행복하셨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수상한 가수 두 번째 무대입니다. 코피 프린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설의 왕인데? 죄송합니다.
나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며 산재비 넘나드는 성황단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고 알뜰한 그네 행세 목소리 한이 한이. 네, 그래서 놀랐어. 아이돌이 이게 새파란 풀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 달랑대는 역마차 길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식없는 그 길이야.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가수는요. 제가 연기한 이분은 트로트 가수 박민호입니다. 나오세요. 잘생겼다. 모델인데? 왜? 완전 좋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1년 차 아이돌에서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장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제작진한테 들었는데요. 네. 무대 뒤에서 울컥하셨다고. 그 아버지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번을 통해서 저 녀석 아직도 음악 잘하고 있네 하실 것 같아서 되게 기분 좋아요. 준비하는 기간 내내 굉장한 감동으로 준비를 했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알려드리러 나왔어요. 마지막에 이제 결승 고비에서 우승하느냐 탈락하느냐 이 기로에서 훨씬 더 아쉽지 않을까요? 지금도 솔직히 아쉽지만 제가 21년 동안 음악을 하면서 이렇게 아쉬웠던 일이 과연 오늘 뿐이었겠어요? 수 없는 아쉬움 속에서 21년을 버텨왔는데 고작 하루 이틀 힘든 게 내 인생에 얼마나 큰 힘듦을 주겠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초로 제가 두 번 이겼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 타이틀 하나만 갖고 가도 저는 오늘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한풀이 속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남자는 말합니다라는 제 노래인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불러주는 노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에게 이 노래를 불러줄 남편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잖아요.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한 박수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갑시다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열심히 했는데 가질 수 없는 거에 대한 빈자리가 너무 큰 거예요 어린 나이에 여행가서 낫게 하리다 쿵짝쿵짝쿵짝 하는 거 그냥 부르면 되게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음악적으로 훨씬 더 깊이가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라는 그 인생 이야기 듣고는 지금의 내 인생에 또 반성의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독특한 경험이었다. 내 노래 부르는 거에 맞춰서 웃고 울고 풍선 흔들고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거 보면은 너무 너무 좋은 꿈을 꾸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트로트를 통해서 정말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진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브라보! 형님 덕분에 이거 내가 할게, 내가. 이거 다 해야 된다고요?